강원 CBS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와 함께 CBS 방송 연합 예배를 방송해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변 공간을 정리해 주시고 예배 5분 전부터는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방송이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경건히 참여해 주시고 준비된 예물은 섬기시는 각 교회로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예배를 마친 후에는 함께 하신 분들과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가져주시며 남은 시간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CBS 연합예배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회에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부서기 김수한 목사입니다. 이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CBS 라디오 연합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 부르겠습니다. 77번,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새로운 번역본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둑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원주 순복음교회를 섬기시는 김병남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넉넉히 이기지 못하고 오늘 방송을 통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속절없이 잃어만 가고 있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복음 통일을 외치며 온 세상 열방을 품고 선교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열정을 내어 기도하던 날들을 추억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서 이 열정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요? 어느 순간부터 자만과 나태 속에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했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이 이 시간 진실로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모습들은 주님이 긍휼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또다시 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을 보내사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기독인들을 통하여 나라가 바로 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동성애 합법화를 막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악한 세력들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오로지 정직과 선한 양심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 세대를 생각할 때에 주님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회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여 무너지는 교회 학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좋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건강한 정신을 가진 청소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정덕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십니다. 성령으로 강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소성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여러분 모두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위생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해 주신 임사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사, 간호사, 행정공무원, 방역요원들을 위해 기도 바라며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 끊임없는 기도를 바랍니다. 본 예배를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본 예배는 강원 CBS 라디오와 스마트폰 앱 레인보우로 주일 낮 12시 5분부터 1시까지 청취할 수 있으며 유튜브 계정 강원 CBS로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은 1011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 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원주 좋은 그리스도 교회를 섬기시는 김동원 목사님께서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왜 아들을 불러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제 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주 중앙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정덕균 목사님께서 지금은 히스기야처럼 이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강원 CBS 라디오를 청취하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불안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위기적인 상황들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히스기야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큰 위기가 임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습니다. 이미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방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아수르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은 자기 부하 랍사겔을 보내었습니다. 랍사겔은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서 크게 고함을 지르면서 항복을 종용했습니다. 또 아수르 왕 산헤립은 자기 부하를 시켜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 왕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면 잔인하게 모조리 짓밟아 버리겠다는 그런 협박의 편지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 문제나 직장 문제, 또한 개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려워서 많은 중소기업이나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가정들이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지금은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사용해 보고 나서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그 문제를 벗어나기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여호와이신 것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공격에 처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곤란하고 어려운 처지에 빠진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쉽게 미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먼저 나라가 이렇게 망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직면한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것이 시급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내 문제가 크게 보이고 중요하니까 먼저 이것부터 해결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각기 다른 사안이 아닙니다. 같은 기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서 빨리 이 위기에서 건져주세요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 나라를 건져내 주심으로
세상 모든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응답도 훨씬 빠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십시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 힘을 다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내 중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원주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시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산헤립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 그와 맞서 싸우겠다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즉시 어디로 올라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스기야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힘있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김익두 목사님이 평양에 가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목사님은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옆에는 어떤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목사님에게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만 어르신께서는 혹시 지금 평양에서 한참 날리고 있는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김익두 목사님은 바로 옆에 앉아 계신데 그것도 모르고서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신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요? 나는 김익두 목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평양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하여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개망나니와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변화받고 유명한 부흥사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김익두 목사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올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깡패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개망나니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도 알았습니다. 지금 목사여, 유명한 부흥사여, 그의 말씀이 은혜롭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장본인 김익두 목사님이 옆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비로소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마다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시식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시식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시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스기야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셨습니다. 시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 것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왜 들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빛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립니다.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돕니다. 빛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나 우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광활합니까? 빛의 속도로 수십억 년을 달려야 겨우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별들도 있습니다. 우주는 정말로 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그 우주를 넘어서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 빛이 셋째 하늘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오랫동안 달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의 기도는 순식간에 첫째 하늘의 대기를 넘어서 둘째 하늘인 천체를 넘어서 셋째 하늘인 하나님의 보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의 기도보다 빠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는 무엇입니까? 대포 소리입니까? 천둥 소리입니까? 그런 소리가 아무리 커도 한나라 밖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하늘 보좌에까지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기도보다도 더 우렁찬 소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력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핵폭탄 같은 원자 무기가 힘이 있습니까? 아무리 핵폭탄이 위력이 있다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전혀 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기도는 전혀 시시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렁찬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시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시스기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35절 말씀 보니까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스기야를 위해서도 아니고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세수합니다. 그리고 화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얼굴이니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쁜 옷도 입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이고 용돈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가정, 우리 심령, 우리 교회 모든 상황, 이 나라 민족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업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그것을 나에게 맡겼은즉 내가 나를 위하여 네 사업을 지켜주리라. 네 건강을 염려하지 말아라. 네 가정을 염려하지 말아라. 네 자녀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들을 나에게 맡겼은즉 내가 나를 위하여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완전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시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왕 산헤립과 그의 군사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36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할렐루야. 시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 것입니다.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송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을 회방하던 하나님을 모욕하던 아수르 왕 산헤립은 37절 3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의 두 아들의 손에 암살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시가의 기도 앞에 아수르 왕 산헤립의 무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의 군대가 그의 협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동안 끊임없이 기도해서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왜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엄청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를 당하셨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인간적인 지혜로 짜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다. 시시기야처럼 그런 일은 다 미루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옛날 시시기야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 그 상황이 우리를 짓누른 날지라도 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그가 쫓겨가면서 그 영혼이 그가 불안하고 그가 근심되고 낙심되어지니까 그는 자기 영혼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시편 42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로, 이 기도의 무기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어떤 방해가 어떤 장애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날 교회가 아버지 엄청난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을 부르겠습니다. 4절 부르실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다 부르신 후에 충만 침례교회를 섬기시는 김호열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CBS 라디오 연합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CBS 방송 연합예배를 방송해드렸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